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춘년 21년에 이제 개띠예요. 술인데 병술생 16살 이제 중3이 되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가 봐. 건강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관계도 그렇고 왜냐면 친구가 참 좋은 나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갔다가 큰일 나는 날이 그 나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병술생들이 올해는 좀 바쁜 한 해가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막 점수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일부 학생들은 이제 가방을 뒤로 놓는다니까. 그런 학생들 많고, 또 운동하는 학생들이요. 이 친구들은 이 습득력도 좋고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렇게 상호는 되지 않으나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병술생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낙상이며 이 다치는 일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 대액이 좀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셔서 내년 이렇게 이제 정월, 2월, 3월, 4월 상반기 운세가 좀 약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차조심도 하시고요. 친구들하고 격한 운동 하시지 마시고요. 하고 이 운동하시는 친구들은 운동하실 적에 미리 몸풀기 운동도 하셔야 주변에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이 없는 한 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한참 미성에 관심이 많을 때야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좀 건전한 그러한 성문화를 좀 배웠으면 싶고 부모님들이 좀 가르쳤으면 싶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관제가 들을 수 있으니 잘못 사귀어서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운세가 들었으니까 어머니들 집안에서 자손들 성교육 잘 시키시고요. 어떤 부분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큰 사고를 막아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술생 28살이에요. 올해는 운세가 대체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막힘이 많고 좀 짜증이 많을 수 있는 한 해야. 원하는 길로 가져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사 간에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다툼도 있고 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불현듯 사주표를 던지고 오다가는 굉장히 후회할 일이 있으시니까 올해는 좀 자중자애를 하시고 급한 성격을 좀 줄여 써야 되는 한 해가 되십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성 간의 문제도 그래요. 올해는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결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연애운도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 많고 헤어짐 많고 시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들이요. 올해는 구직이 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에 공무원을 준비하시고 이게 구직 부분이요, 전부 다. 뭐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뭐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험 운이 박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내년 그래도 10월이 되면 운세를 좀 벗어나는 운세가 있어서 상반기 운세 혹시 시험이 있다거든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가 덜 나오는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들 좌절하시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그리고 남의 말을 꼭 귀 기울여서 드셔야 합니다. 내 독불장군식으로 가면 실패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술생이 이제 40살이에요, 마흔인데, 이제 부록에 들어서 첫 이렇게 관문을 40살인데, 모든 게 조금 답답한 시기, 수돗되는 시기라고 봐요. 그런데 변화가 많은 시기야. 자꾸 어디로 가고 싶고, 이동을 하고 싶고, 이사를 하고 싶고,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고, 막 이런 관계가 들어서 좀 이렇게, 좋은 일로 다사다난 한 해가 돼야 되는데 다툼이나 끓는 거나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찾아들으시니까 올해는 이렇게 나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 한을 보시면 좀 실패가 덜하고 손실이 덜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술생 52살인데 우리 경술생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었어요. 원래 성격적으로 놓고 보면 급한 성격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창의력, 창작력이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올해 2021년에 발휘가 되는 해,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왕성한 한 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귀인이 찾아들고요. 내가 하시는 일에 영원하고 그리고 문서의 운도 있어서
새로운 문서를 잡아드는 그런 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경술생들이 내년에 지금 이제 2021년에는 호황을 만난다? 어떻게 보면 고기가 불맛났다 라고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요. 단, 내 성격이 너무 급하고 내 중심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도 참고를 하시고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행을 하시면 실패수가 좀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은혜에 직장이나 직장 상사간이나 부하지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어서 손해날 게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해가 되셔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이렇게 부하게도 되고요. 부유하게도 되고 내 신망도 올라가고 참 좋은 한 해가 되시는데 참고하셔서 기쁜 일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문서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십니다. 무술생에 나는 이제 64살이에요. 만사 조심. 소입구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집안 금전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몸도 아파오고 막 이러거든요. 병원에 이렇게 가는 수준도 있고 내가 이렇게 관절 맞으며 그리고 이게 이 성인병 정도도 있고 눈도 시력도 떨어지시고 짜증이 많은 한 해가 되십니다. 이제 상업 놀이를 하시는 분도 이게 굴곡이 있어요.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뭐 한 두 달 됐으면 한 달이 좀 힘들다든가 보름이 괜찮으면 보름이 힘들다든가 그런 굴곡이 많아서 금전이 조금 많이 어렵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되시는데요. 그렇다고 구더기 문서 잘못 닦으면 안 되시겠죠. 열심히 더 노력하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나보다도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해서 해피한 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신경 쓸 일이 더 많으셔서 좀 이렇게 2021년에는 내가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서요. 변동하시지 마시고 우주건이 하시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상반기 운세 살까지만 지나고 나시면 그래도 운이 좀 벗어나는 운이 있으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이 영상을 찍어드리니까 여러분 무술생들이 올해는 이렇게 병원 간세도 있고 금전의 손실도 있고 좀 매끄럽지 않은 한 해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동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병술생 76이에요 자손에 좀 근심이 들어요. 그래서 금전이 나갈 일이 있고요. 내가 문서를 팔아서 버려야 되는 운세가 있고 자손 근심이 좀 크게 들어오시는데 관제라든가 어떤 내가 민영선생의 책임을 져야 되는 나로 인한 것보다 주변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서가 밖으로 나가고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운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을 놓고 보시면 그래서 2021년에는 보니까 다른 건 그런데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좀 이렇게 암수전이 퍼져간다 몸이 차갑다 이러고 혈압 올 일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혈압 조금 릴렉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손으로 해서 금전이 나가실 일 있거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띠들 2021년 운세를 보니까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 어려울 때 금전 좋은 게 좋지 않겠어요? 건강하고요. 근데 건강들은 좀 흐리게 들어오는데 금전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하시니까 대체적으로 해서 2021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좀 나은 환경이 되시고 금전으로도 편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